국가 지진 관측망에서는 관측되지 않은 작은 규모의 미소 지진이 영남권에서 실제로 6배 이상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발표한 한반도 지하 단층 속도 구조 통합 모델 개발 결과를 보면 기상청이 연구용 지진계를 통해 지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영남권의 미소 지진을 관측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영덕해역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상청 국가지진관측망을 통해 관측된 지진은 179회였지만 연구용 해저지진계에 관측된 규모 0에서 2의 미소지진은 1053회로 6배 이상 관측됐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최근 경주 지진을 유발한 새로운 내남 단층이 발견돼 불안감이 크다며 영남권의 집중적인 감시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